옛날 1970년 그 데뷔를 이런 분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 그 멤버 소개를 저희가 일부에 못 드렸는데요. 제가 일단 소개를 드려도 괜찮으시겠죠? 네. 제 옆에 있는 지금 굉장히 목소리에 힘이 있고 그리고 노래 여러 가지 다양한 장르를 잘합니다. 그리고 또 보시다시피 얼굴도 굉장히 미남이죠? 우리 어쿠스틱 기타의 이인배입니다. 그다음에 그 뒤로 계신 여성분이 한 분 계시죠. 이분은 원래 저희 팀에서 그 건반하고 키보드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요즘에 더 저희가 팀을 뽑아가면서 하모니가 더 중요하다 그래서 저희 코러스를 맡고 있습니다. 현재 여러 가지 퍼커션 업무도 같이 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얼굴도 아까 보시다시피 미인이시죠.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퍼커션 박재희입니다. 네. 그 다음에 또 왼쪽에 그 얼굴도 상당히 동안인데 그 저희 팀에서 어떻게 보면 날렵하고 후리후리한데도 불구하고 저희 팀에서 가장 무거운 육중한 그런 악기 담당하고 있어요. 여러분 뭔지 아시죠? 베이시스트. 우리 전체 저희 공무원이십니다. 서울시 공무원이면서 우리 팀에 같이 역할을 하고 있는 이재용 씨입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첫 그 옆 뒤로 가서 아까서 또 그 저희가 이런 그 보통들 얘기하면 그룹 사운드에 그 엘렉트릭 기타하고 뭐 드럼 이런 사운드만 생각하시는데 더 중요한 그 요소요소마다 들리는 음이 바로 키보드 건반입니다. 그 건반을 아주 출중하게 다루시는데 현재 중학생 엄마입니다. 우리 이숙 씨입니다. 네, 건반. 그 다음에 그 앞으로 조명을 비춰주실까요? 우리 아까 그 기타에 좀 멋지게 구사해주신 그 분이죠. 이분 어디 메모 보시면 마치 그 방금 외부에서 온 분 같죠? 저 남부에서. 어디 나라 같아요? 멕시코 같죠? 그래서 우리 그 기타는 아마 우리나라에서 몇 손가락에 꼽히는 그런 기타리스트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우리 저 리드 기타의 최용훈 씨입니다. 그 다음에 그 옆에 좀 방금 노래를 해주신 우리 리드 보컬 때 저희랑 벌써 한 10년 됐습니다. 만난 지 서로 같이 해서 이분은 뭐 웬만한 그 팝송 사실 국내 가수들이 팝을 부르기 어려운 그 편인데 이분은 팝에 대해서는 상당히 웬만한 건 다 소화하십니다. 그래서 옛날에 뭐 더 하우스 오브 라이스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곡을 들려주시면 이번엔 좀 새로운 곡을 들려드리려고 굉장히 또 많이 노력하셨어요. 우리 저 그 리드 쓴 거예요. 제가 이상만처럼 여러분 환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상만! 제일 낫습니다. 네. 자, 그리고 저 끝으로 여러분 그 가장 높은 데 앉아 계신 분 계시죠? 사실 저희 그 음악에서 상당히 많은 비중을 뭐 베이스도 그렇습니다만 이 리듬 악기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드럼이죠. 사실은 드럼 우리가 3대 요소 하면 뭐 선율 그 다음에 그 리듬 가락이죠. 그 다음에 화성이 변합니다만 이분은 저기 사실 전에 여러분 바닷가에 추억이라든가 해변으로 가요라는 그런 곡 아시죠? 네. 아, 예. 그 키보이스 그때 전성기 때 멤버였습니다.
그리고 요즘 저희 근무하시고 일을 하시는데 요즘 또 개인 작업도 하고 계시고요. 멀리 원주에서 오십니다. 굉장히 먼 데서 오셔가지고 저희가 늘 감사하고 있는데 우리 저 드러머의 노광일입니다. 여러분 큰 박수. 감사합니다. 아, 제가 많이 들어서 이제까지 그 오고 있는데 저는 저 사실은 음악을 여자대학교 제가 재학 시에 그 대학가요제 그때 그 나가고 이런 그때부터 활동을 했었는데 막 그런 연으로 지금까지 이 자리에 쓴 것 같습니다. 아, 현재 저희 팀의 리더를 맡고 있고요. 그리고 기타를 맡고 있는 지금 현재는 그 퍼시스 자명 가구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기타의 이상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